저희 교수님, 예. 조금 더 우리들에게 그 친근한 작품은 없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우리 홍원희 씨께서 좀 더 잘하는 작품이라고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예. 했는데 예. 이건 뭐 정말 한국인 이거 모르면 진짜 뭐 문제가 있죠. 바로 이 춘향전 이야기. 춘향전은 근데 또 잘 분석하면 어 정말 그러네라는 생각이 들 부분들이 많아요. 자 먼저 한번 보세요. 춘향전의 가장 핵심은 춘향이하고 이도령이 그 남원에서 그 다음 날 그 광활로에서 춘향이 그네 뛰는 장면을 보고 정말 이도령이 거기서 완전히 그냥 꽂혀가지고 눈에 그냥 왕자 시켜가지고 뭐 편지 교환하게 하고 뭐 소위 말하는 연애하다가 또 갑자기 이제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 조선시대 과거 시험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네. 이몽룡처럼 공부해갖고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저도 그랬습니다. 네. 조선시대 과거 시험 식년시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 일어나고 1년에 한 11명 정도만 뽑는 정말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이 과거 시험을 그 당시에 어떻게 또 표현을 했냐 하면 지금 우리 놀러 다닌다는 의미로 관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근데 원래 이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길을 관광길이라고 그래요. 오. 영광을 본다. 볼관. 빛광, 오. 영광을 보고 완전히 다른 의미네요. 아, 우린 놀러 가는 건데. 그러니까. 네. 그리고 우리 보면 과거 시험의 답안지를 시권이라고 그래요. 시권. 시권? 예, 시험 시자에 권. 시권이라고 하는데 이 과거 시험 답안지를 이렇게 채점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성적순으로 올려요. 1등 답안지가 맨 위에 올라가. 그러면 다른 답안지를 누르겠죠. 네. 네. 누를 앞 시권 권. 뭐라 그런다? 앞권. 앞권이네. 앞권.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야 그만큼 학권이구나. 과거 시험에서 네. 별로 할 거다 하고 해가지고는 그럼 1년 만에 수석 합격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거의 현실성이 없어요. 네. 네. 아니, 그 정도로 작품에서 저 이몽룡이 공부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네. 작품 속에서는 아니, 알아서 쓸 수 있잖아. 네, 그렇죠. 잠깐 좀 바람 쐴 겸 가가지고 뭐 봤을 네. 수도 있잖아. 뭐 정말 우리가 뭐 네. 최대한 양보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네. 공부를 네.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근데 또 허구 상황이 있어요. 이 이몽룡이 과거에 장원급제한 후에 어디로 부담 설정은 어디죠? 어디로 또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남원으로 가죠. 암행어사로 가죠. 일단 여기서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암행어사로 나갈 수 있는 최소 직급이 종육품이야. 조선시대는 정일품부터 종급품까지 있는데 종육품 직인데 이거는 아슬아슬하게 대기인데요. 왜냐하면 장원급제를 했기 때문에 장원급제한 사람은 품계를 올려줘요. 그러니까 종육품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포기는 대기는 되는데 암행어사로 가긴 가는데 암행이란 말은 말 그대로 왕의 최측근이 비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이에요. 네. 초짜 안 보내요. 아~ 초짜잖아. 네. 초짜를 그렇게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또 문제가 이게 제일 허구인데 부임지를 남원으로 보내면 안 돼요. 그렇죠. 암행을 하러 가는데 자기 동네 가가지고 이거는 암행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래 둘째 아들 아니야. 이 신의 둘째 아들 왔네. 근데 이게 상피제라 그래가지고 자기 지역에 암행어사로 보내지는 절대 안 된다. 그러네요. 제일이다. 예, 그리고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네. 그 시대에는 또 보면 보낼 때 또 재밌는 게 우리 선조들 옛날부터 추첨하는 거 좋아해요. 추첨. 추생이라 그래가지고 요 제비때를 뽑는다 해가지고 뽑을 추자가 추생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춘향전이 배경이 되는 시대가 조선 후기면 대략 한 전국이 9년이 400군데 정도 돼요. 우리 보면 뭐 안동, 전주, 뭐 진주 등등 한 400지역에 추첨으로 뽑는데 400분의 1이라는 거죠. 남원으로 설사 추첨으로 확률적으로 400분의 1. 그래서 이건 소설이니까 남원으로 보냈다. 근데 남원으로 안 보고 저기 어디 딴 데 보내면 이게 소설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네, 안 변사또가 악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남원으로 가서 가장 허구의 극치를 이룬다. 그리고 근데 또 뭐 이건 우리 지금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네. 술은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서 뭐 점 찍어갖고 다른 사람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반생하고 웃다가도 죽는 뭐 캐릭터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뭔가 변사도 같은 사람은 누구든 응징을 해야 돼요. 특히 이제 춘향전의 또 이 마지막 장면에서도 아마 영화나 뭐 드라마 보면 춘향이 막 머리 뭐 진짜 오랫동안 안 까먹어 막 다 풀어헤치고 맞습니다. 목에 또 긴 칼 두르고 나오고 보셨죠? 예예.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춘향이가 무슨 대역 죄인도 아니고 그냥 사또 수청 안 든 거예요. 근데 그런 죄로 저렇게 들어갈 사례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야말로 변사또의 잔악상을 그냥 부각하기 완전히 과장된 조치지 역시 이제 그런 부분도
허구적인 설정이다. 그러나 사람들도 알아. 이게 뭔가 좀 과장되고 이렇지만 그 시대에도 청춘 남녀 신분도 이렇게 초월한. 이몽룡은 잘 나가는 양반집 도령이고요. 춘향은 그 기록에 보면 퇴기 월매의 딸이라고. 네. 퇴역한 기생. 네. 또 이 여성의 이 절개를 중시하던 이 변사또의 그런 네. 아무리 강압에도 끝까지 넘어가지 않는 그 춘향의 또 의연한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약간 그런 이야기에 나왔을 때 약간 여성 10분이 좀 높고 남성 10분이 좀 낮은 이야기. 아, 반대로? 반대로요. 그러니까 고전 소설에서는 잘 찾을 수 없고 사실 실존 사례는 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오우동이라는 인물 아시죠? 네. 오우동. 네. 오우동이 사실은 우리도 이것도 잘못된 편견인데 오우동 영화 나올 때 맨날 이렇게 기생같이 하고 막 이러는데 오우동 사실 양반집 규수예요. 그래요? 네, 양반집 규수인데 이 양반집 잘 나가는 규수가 이제 좀 신분이 천한 이런 사람들하고도 뭐 이렇게 좀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이게 결과적으로 그 시대의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돼가지고 큰 대역죄인 또 아닌데 결과적으로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약간 시범 케이스로 그리고 처형을 당해요. 이 여성이 소위 말하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 더 이제 막 적극적으로 남성들하고 이렇게 많은 관계를 맺었다라는 이유로.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어떤 오동과 같은 스타일을 주인공으로 하는 고전 소설은 그렇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여성이 더 높은 경우는 없다. 근데 요즘 와서는 너무 많죠. 아, 그럼요. 요즘은 예.